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드보고를 일부러 빼놓았다는 대통령의 경로가 부른 파장이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당장 지금 현재 소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사드의 환경영향평가가 달라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대통령과 청와대 뜻대로 본격적으로 환경평가를 시작한다면 사드는 앞으로 1년 이상 실전 배치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첫 소식 조아라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배치와 관련한 절차적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선 환경 영향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미국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현재 성주 골프장 부지 중 실제로 사드가 배치되는 사업 면적은 10만여 제곱미터로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 대상입니다.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는 일반 환경 영향 평가보다 평가 항목도 적고 공청회 등을 열지 않아도 됩니다. 청와대는 국방부가 1년 이상이 소요되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추가 반입 사실을 숨겼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4기를 추가 배치할 경우 사업 면적이 일반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33만 제곱미터 이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에 근거한 겁니다. 국방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현재 미측에 공여된 부지는 약 32만여 제곱미터고 그 안에서 설계 자료 받은 사업 면적은 그거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4기를 배치하기 위한 추가 공여는 없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제대로 된 환경 영향 평가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평가 항목이 늘어나면서 사드 배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